연합뉴스 오늘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전선에선 공세 강화하면서 푸틴이 평화 협상 신호 보낸 이유라는 기사예요. CNN 스위스 열리는 우크라 평화 회의의 견제 대선 앞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종전 바라는 쪽에 솔깃한 러 의도 잘 살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상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현지 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평화 협상과 관련해 협상은 재개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2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주겠다는 거죠. 같은 날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현재 전선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 대통령과 회담할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게 루카센코 대통령과 회담할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었고 야누코비치는 친러시아 반서방 노선을 걷다가 2013년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축출됐는데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대리인을 집권시키려 한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전시 상황에서 성급시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직무수행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젤렌스키를 치워버리고 이제 자기한테 좀 호의적인 사람을 바꿔치기 할 모양이네. CNN은 25일 러시아가 전선에서 우세를 보이는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종료할 평화회담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내달 15일에서 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주요국은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평화회의에서 평화회담 조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평화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영토에 있어 어떤 양보를 감수해야 하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 그 회의 참석을 막는 효과를 노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게 CNN의 분석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X의 트위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화회담 언급은 스위스에 열리는 평화회의를 방해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 침략을 끝내려는 욕구가 없다. 이것이 그가 스위스 정상회담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회의를 계속 무시해왔다. 25일 트리미리 폴란스키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제시하는 평화 공식은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명백히 비현실적이라며 평화회의는 무의미하며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CNN은 또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을 꺼낸 것은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번에 중지되는 간단한 거리가 성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몇 달간 끌어왔던 60억 달러 약 83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미국 등 서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CNN은 전쟁이 그저 사라질 바라거나 러시아가 나토 북대서양 조약 동부 회원국에 가하는 실존적 위협을 덜 신경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푸틴 대통령 이번 제안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이 있었음에도 과거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내세워 외교 협상을 벌였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의도를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이제 다른 의도로 계속 전쟁에서 땅을 더 많이 뺏어먹고 싶은데 이제 그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러시아는 우러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연합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할 상황이며 20%를 뺏는 상태에서 종전을 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성공적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수출이나 경제도 챙겨야 하는 푸틴 입장에서는 전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세계 국제적 그 탁상에서의 종전을 내비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러 전쟁에 더 이상 서방 무기 개입으로 피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과 중북 관계에서도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러시아의 세계적 위상이 많이 무너진 걸 푸틴 스스로 자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푸틴이 중국 방문하면서 중국 시진핑이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다르죠. 또 이 푸틴이 세계 정상들과 만날 때는 뭐 심하게는 두세 시간씩도 미쳐서 기다리게 만든 인물인데 김정은이 뭐 총알 얻으려니까 김정은이 올 때 밖에 나가 서서 모자를 벗고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으니 러시아 푸틴 이상도 참 많이 격화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또 여러 가지 서방에 묶여 있는 모든 그 은행에 묶여 있는 돈들이 지금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무기로 이제 들어갈 상황이 되니까 빨리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돼야 되겠죠. 푸틴은 다시 러시아를 전쟁 전 상황으로 되돌리고 20% 전쟁으로 침략한 우크라이나 땅을 획득한 것을 멈추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을 종전을 통해서 돌려받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사방에 뭐 기름값이니 뭐니 러시아 자산이 지금 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자금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이제 쓰려고 지금 유럽은 미국을 비롯해서 그렇게 그 하는데 지금 20% 뺏은 땅을 인정하고 또 이게 자기 묶여 있는 것 풀고 또 자기 같은 동맹국인 중국이나 북한에게도 푸틴을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과 다르다 이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제 됐다는 거죠. 뭐 이제 북한이나 이제 중국에서 더 이상 이란에서 더 이상 총알을 공급받지 못하면 또 옛날식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서방에서 나토를 비롯해 유럽연합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에게 총알을 주는데 그것도 이제 피로감이 있다는 남부 전쟁에 너무 이렇게 자국을 뭐 이렇게 혈세를 내는 것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빨리 종식시키고 20% 있는 선에서 푸틴은 돌려주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 전선에선 공세 강화하면서 푸틴이 평화협상 신호 보내는 이유라는 데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